아, 네. 일단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그리핀 원딜러 박도현이고요. LCK에 올라가서 당연히 기쁘고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아요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.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는 느낌 받았고요. 지금까지 한 건, 네, 좋은, 그냥 그저 그런 경험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제 인생인 것 같아서 좀 떨리고 재밌습니다. 그때랑 솔직히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그 외부의 압박에서 이제 잘 버텨내는 게 관건인 것 같고, 네, 좀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. 주위에서는 근데 딱히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저 잘했으니까 올라갔다 이런 분위기. 그냥 하는 만큼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열심히 한 만큼 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전 솔직히 그 RNG가 우승할 줄 몰랐거든요. 네. 당연히 킹존이 우승할 줄 알았는데 그 MSI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확실히 더 간절했던 쪽이 더 멋진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닌가 싶고.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, 일단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안 죽고, 확실히 어그로 뺄때 빼주고,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,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, 카이사가. 그래서 되게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, 역시. 제가 생각했을 때는, 그, 해오던 대로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, 확실히, 네, 좀 중상위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래도 실전이랑 스크림은 많이 다르니까 한번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, 로고도, 네, 제 마음에 쏙 들진 않는데, 그래도 그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잘 섞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 저는 그 킹존 만나고 싶어요. 풀이라고 만나는데 이게 자신 있는지. 이게 자신 항상 있고요. 좀 힘들겠지만 그만큼 많이 배울 것 같아서 빨리 되도록 빨리 하고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정도. 그건 이제 저희 감독님이신 CV맥스 감독님의 망상노트에 적혀 있는 것이고, 제 생각은 저는 플레이오프만 가면 될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